어디 왔어? 어디 갔는데? 야. 안녕하십니까. 먹이느라 고생했어. 힘들어. 살이 쭉 빠진 거 아니야? 많이 빠졌어. 어, 정말 많이 빠진 거 같아. 진짜. 야. 어, 오늘 30일 기념. 아, 30일 잔치. 아, 그렇게. 아니, 뭘. 일단 지금부터 풀어. 야, 오토바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타고 몇 킬로를 갔다 온 거야?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8,900? 8,900 킬로? 네. 엔진 안 퍼지기 다행이다. 엔진 오일도 지금 갈아야 되는데, 핵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빨리 왔어요. 어, 내일 이 동네에 파, 있어. 네. 가는데. 엔진 오일 갈아야 돼. 야, 고생 많았다. 이 말씀. 북극에서 뭐 했어? 선물. 북극에서요? 어. 지수 선물이래. 이거 산모 약이거든요. 비타민. 아, 비타민이. 자기한테 좋은 약인가 보다. 여기 모유 수유할 때 좋은 약이야. 야, 이거 오토바이 이거 몇 cc짜리야? 110이요. 110? 그러니까 빠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타고 오면 더 낫지 않나? 아니, 장거리는 바퀴가 커야 훨씬 편해요. 아, 그렇겠다. 이렇게 스쿠터로 날리면 통통거리니까. 이거 타이어 이번에 갈은 거고. 네, 이거 하우 이거 까마워서 그냥 속 엄청 생겼어요. 야, 이거 저기 난 이거 구입할 때 저걸 타고 하노이까지 가서 하노이에서 팔고 차 타고 오려고 하나?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서부를 돌고 예행 서부. 연습 한번 해보고. 어. 그리고 이제 한번 위로 올라가야 돼. 아, 하노이 가서. 하노이 가서. 갈 때는 타고 가더라도 올 땐 타고 오지 마. 팔고 와. 팔고. 팔고 와. 팔고 와. 제휴된 데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짐 풀어. 아니, 드론 한번 날리고. 아, 지금 날린다고? 네. 내가 호치민에서 이거 연습하는 거 봤거든? 네. 잘하던데? 날개 제대로 피긴 핀 거야. 뭐 대충 핀 거 같던데? 딱, 이렇게 딱 소리, 그 소리가 아니라 펴져요, 딱. 아, 자기 알아서 펴지는구나. 하면서. 비싼 드론이 뭐 틀리겠지. 그래서 그 이후로 드론 날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까마귀도 다 날리고 다 했는데, 아, 날려먹어갖고. 컴퓨터에서 그 델 눌렀다고? 네. 저요. 오, 조용해.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s u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Running wild.
거리는? 거리는 20km? 20km? 응. 풀려있으면. 그럼 농구까지 갔다 와도 되겠다. 안 보여. 이걸로 봐야 돼. 아, 여기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와, 이게 몇 평이라고 하셨죠, 이제? 이거 24,000평. 와. 끝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와. 오, 조정 잘해. 벌써 끝에 간 거야? 아니요. 야. 좋은데? 이게 녹화하면서 쫙 이렇게 한 번씩. 위로는 얼마나 뜬 거야? 이거에 한 15m 정도 될 거예요. 15m? 13m 이렇게 뜨잖아요. 아, 높이가 있구나. 네. 이야. 이런 식으로. 오, 잘하는데? 녹화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 포인트만 맞춰가지고 찍기만 하면 돼요. 나 영상 좀 줘, 이거. 네. 뭐라더라. 동네 한 바퀴를 찍으라고 하던데, 동네는 좀 그래. 타인이 막 찍히고 이런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 베트남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 일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찍으면 돼요. 사람 있으면 쭉 보여주면서. 멋있다. 다시 한 번. 조금 더 내려서 이분 위로 지나가게. 오늘서 일 많이 하고 있구나. 여기서 안 보이니까 일 안 하는 줄 알고 있지, 나는. 사람들이 눈에 곳곳에 박혀 있네. 그리고 부를 때는 뭐 누르면 여기까지 오는 거야, 알아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해주고. 낮게 나는구나. 어, 좋다. 드론 사서 몰래 해야 되나, 이거? 조금 더 찍어야겠다. 화질도 좋은 것 같고. 화질 4K. 첨단 드론이네. 저도 이 오토바이 여행 준비하면서 진짜 고심 많이 했어요. 자, 이게 홈포인트 이걸 길게 눌러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 GPS 잡았던 대로 와요. 아, 여기로 도착하는 거야? 네. 편하네. 그리고 이제 높이 같은 것도 자기가 알아서 위험을 다 피해가면서 와요. 오, 그래야지 드론이. 멋지다. 아직 20km까지 간다고? 네, 아니 진짜 멀리 보낼 때는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안 날려봤어요. 아, 그렇게 날리면 안 되지. 2km인가? 배터리는 어때? 좀? 배터리는 요새 저 많이 좋아져가지고 한 40분 정도 날릴 수 있어요. 40분? 네. 지금 이렇게 날리고도 지금 32분 남았잖아요. 그 시간이 표시된 거 저쪽이 나죠. 아, 야, 가만. 어, 여기 왔구나. 어, 저쪽에서 왔어. 오. 뭐야? 이렇게 보면은, 화면에도 지금. 다 보이네. 네. 근데 그, 착륙하는 거를 제가 한번 포인트를 봤는데, 진짜 오차범위 없이 딱 정확하게. 딱 그 자리에? 네. 야, 이래야지 드론이. 우리 거 그 조종이 안 돼가지고 지 혼자 막 바람에 펄럭펄럭 날아가서 너네 처박힌 거야. 아니 무슨 드론이 조종이 안 되냐고. 야, 대단하다. 오토바이 여행 준비하면서 드론 연습도 많이 했고 조금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풍경 같은 게 좀 이쁜 데도 좋지. 좋은 데 가면 뭐 한번 날려주면 또. 네. 영상이... 까마오나 컨터에서 날렸던 영상들이 다 날아갔잖아요. 가슴이 시리다. 내 가슴이 시리다. 내 가슴이. 이 기분 알거든 내가. 아, 그때 진짜 멘탈 완전 제대로 나가가지고. 아, 좋긴 좋네요. 다시 시골 오니까. 아유, 여기 그 구정 지나고 올라가. 아, 이거 그래 이거요? 놀다가. 뭐 지금 가면 뭐 할 거야? 나 뭐 분명 갈 때마다 없더만 분명해. 뭐 저번에 갔을 때 낮잠 가고 없고 이번에는 또 여기 내려오느라고 날짜가 좀 안 맞아.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밥 먹어 이제 배고플 텐데. 짐 올려놓고 밥 먹자. 네. 자, 알탕님하고 뭐 가볍게 소주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